우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금쪽이들을 만나보고 크로스가 솔루션을 진행하는 크로스의 금쪽 같은 남의 새끼. 오늘은 어떤 금쪽이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금쪽이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아, 맞다. 공결매 일사지. 어디 보자. 오히려 좋아. 교화, 교수님 할 만한 뜻. 지금 메일을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코로나 공개 메일을 보내는 것 같아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국어 공문 유수민.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유유. 그래도 오히려 좋아. 푹 쉬고 돌아갈게요. 공결 처리 부탁드립니다. 안 해주면 격리 끝나도 계속 삐질 거예요. 수민이가 쓴. 아 맞다. 읽씹 금지. 잘 썼다. 보내고 난 좀 쉬어야겠다. 저렇게 보내면 안 될 텐데요. 과연 어떤 속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까요? 우리 수민이의 속마음 너무나 궁금한데요. 한번 알아보시죠. 안녕, 금쪽아. 안녕. 금쪽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야? 교수님. 근데 어떻게 하면 교수님께 예의 있게 메일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속상해. 금쪽아, 교수님께 왜 메일을 그렇게 썼어? 나는 원래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쓰는데. 금쪽이도 메일을 잘 쓰고 싶어? 응, 나도 이제 멋진 대학생처럼 메일 잘 쓰고 싶어. 교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기특하네요. 저도 울컥했어요. 좀 표현이 어려워 보이죠? 네, 교수님께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수민이를 위해서 우리 의찬 씨가 솔루션을 준비해 주셨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교수님, 나의 목소리가 들려 솔루션! 나의 목소리가... 여러분들, 교수님께 메일 자주 보내시나요? 네, 그럼요. 자주 보내죠. 네, 저도 자주 보내는데 아직도 메일을 보내려면 항상 막막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메일 잘 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메일 제목에는 목적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석 협조 관련, 아니면 뭐 수업 내용 질의, 뭐 이런 거 같은 목적을 쓰거나 아니 뭐뭐뭐 관련하여 메일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에 목적을 밝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문은 어떻게 쓰나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거가 가장 중요하겠죠? 뭐 G00, G01 이런 분반 표시도 확실하게 해야 되겠고요. 학번과 이름, 그리고 수강하는 강의명 이런 것까지는 굉장히 기본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인사와 함께 메일을 쓰는 이유를 분명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다면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무리 역시도 간단한 안부 물으면서 마무리하는 게 끝맺음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편이에요. 두 분 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추가로 답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뭐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답장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덧붙일 수가 있겠죠? 너무 완벽한걸요? 네, 그리고 경희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있는 슬기로운 경희생활 1탄 교수님께 메일 쓰는 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완벽한 메일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완벽한걸요? 네, 우리 수민이 앞으로 교수님께 속마음 정중하게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민이의 원만한 대학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금쪽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 시험 끝났으니까 밤새 노는겨 노는겨, 오케이? 가보자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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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누가 떡볶이 먹어? 아 유수민이 떡볶이 먹어. 아서! 아베! 아 원샷님의 원샷이 아닌데. 야 노래 틀어, 노래 틀어, 노래 틀어. 야 누구야 누가? 정준호 마사지. I'm a killer, I'm a killer. 야 쓸게요. 아. 잠깐만요. 스탑. 새벽 3시에 기숙사 앞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먹으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아, 그렇네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이 새벽에 얼마나 목소리가 울리는데요. 단호하고 반복적으로 원칙을 세워줘야 합니다. 새벽에 기숙사 앞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새벽에 기숙사 앞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야야야야 자는데? 아야 이제 가자. 가? 야야 일어나 가자 가자 가자. 야 근데 이거 어떡해? 치워야지. 치워? 아 됐어 뭘 치워야 해 씨 뭐 몰라 가자 일단. 야 일어나 일어나 가자 가자. 가자! 앉혀도 돼. 아, 앉혀도 돼. 앉혀도 돼. 빨리 일어나. 가자. 나 피곤해. 야, 씨, 우리 집 가자. 가자, 가자. 빨리 일어나. 이거, 아, 몰라.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와, 진짜 쓰레기를 안 치우다니. 정말 쓰레기네요. 그래도 우리 금쪽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금쪽의 속마음 함께 알아보시죠. 금쪽아 안녕? 안녕. 왜 새벽에 기숙사 밑에서 시끄럽게 음료를 마신 거야? 좀 신나고 그랬어. 시험도 끝났는데 놀아야지.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건 몰랐어? 알고 있었지. 아는데 근데 귀찮잖아. 어쩔 TV. 아니 배달 시켜서 놀 수야 있지만 저러면 안 되죠. 세상에 나 귀찮아서라니 진짜. 아직 후마니타스 교양 교육을 안 들었나 보네요. 배달 음식과 음료 모두 즐길 수 있죠. 그럼요. 사색의 광장에서 벚꽃 필 때 배달 시켜 먹으면 캬 진짜. 그 캬는 뭐죠? 네, 이번에도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어떤 원칙이죠? 이름하여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 아, 남피주 원칙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에 기숙사 앞에서 음료를 마시고 게임을 즐기면 남에게 피해를 주겠죠?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원칙을 세우면 해결되겠네요. 네, 오늘도 멋지게 해결해보았습니다. 우리 금쪽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앞으로 후마니타스적인 대학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금쪽이 한번 만나볼까요? 아, 내일 회의? 나 내일은 내일은 조카 돌잔치가 있어서요. 어쨌지? 여보세요? 아, 네, 예린님 카톡을 하도 안 보셔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 많이 바쁘세요? 저 할머니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아, 할머니가 돌잔치를 하셨구나. 아, 그 저희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PPT는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 PPT가 뭐죠? 아, PPT가 뭔지 모르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럼요. 서로 협력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 프로젝트를 우리가 흔히 팀플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금쪽이는 전혀 팀플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게요. 우리 금쪽이의 속마음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금쪽이의 속마음 바로 알아볼게요. 금쪽아, 안녕? 안녕. 할머니 칠순 잔치는 어땠어? 우리 할머니 아직 환갑도 안 되셨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 조카 돌잔치는 잘했어?
내일 모레 수능 보는데 돌잔치는 너 무슨 소리야? 그럼 PPT는 정말 만들 줄 모르는 거야? 너 나 무시하니? 야, 파워포인트는 눈 감고도 만들지. 근데 왜 조별과제 할 때는 다 거짓말하고 못한다고 말한 거야? 하기 싫어. 나 하기 싫단 말이야. 아, 그렇군요.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 그렇죠. 오히려 참여도 안 하고 학점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무임승차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할 줄 아는데도 모른다고 하면서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멋진 솔루션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름하여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 여러분들 팀플 하려고 모이면 보통 가장 먼저 뭘 하죠? 보통 먼저 단톡 파고 역할 분담부터 하죠. 그렇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연락 잘 보기, 일명 일식 금지. 다 같이 해볼까요? I say 일식, you say 금지. 일식 금지. 금지. 일식 금지. 그렇습니다. 연락을 안 보면 팀장은 억장이 무너져요. 마지막 원칙은 시간 지키기. I say 시간, you say 지키기. 시간 지키기. 시간 지키기.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자료를 추합하고 하나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마감 시간이나 회의 시간은 꼭 지키는 게 좋겠죠? 실례 거네? 아파 없어. 나 금쪽아 안녕? 한마디 하시죠. 네, 제가 대역 죄인입니다. 금쪽이는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지 기억하니? 기억하죠. 금쪽이는 왜 맨날 지각을 할까? 오늘의 지각 이유는? 늦게 나오는 바람에. 왜 늦게 나오는 금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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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고요. 금쪽아 금쪽아 금쪽아. 네, 이렇게 오늘도 멋지게 세 명의 금쪽이 솔루션에 성공했습니다. 와! 오늘 함께 솔루션 진행해보니까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금쪽이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금쪽이들도 오늘 저희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금쪽이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저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금쪽이들의 멋진 학교생활을 응원하면서 오늘 크로스의 금쪽같은 남의 새끼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다른 금쪽이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솔루션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쿠바! 쿠바!